아까 집중이 너무 흔들었어. 아, 흔들어져 보이지. 여기. 안녕하세요, 덤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갈비찜인데요. 제가 사온 건 아니고 어머니가 크리스마스 때라고 해가지고 식구들 먹으라고 갈비찜 구입해 오셨는데, 이거 핏물 빼고 있는 거죠? 네, 핏물 빼서 압력솥에 해서 자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어머니가 잘하시는데 얼마나 잘하실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라. 자, 우리 형서도 먹고 그랬는데 제가 또 먹으려고 했는데 굳어가지고 자 살짝 데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없네. 자, 은행이랑 밤도 넣고 끓이셨는데요. 맛있겠다. 자, 은행 그 후라이팬에다 구워 먹게 되면 조금 딱딱한 느낌인데 이렇게 먹으니까 상당히 부드럽고요. 자, 고기도 한번 먹어봅시다. 이런 뭐하냐, 너무 시간이 늦어서. 자, 카메라 보면서 찍으니까 잡으니까 잘 안 잡혀. 자, 이렇게 고기 되어 있어서 오래 삶아 주시면 삶아 줄수록 아주 부드럽고요. 물론 너무 삶아 주시게 되면 뼈에서 다 빠지기 때문에 뭐 사람 따라 다르겠죠. 좀 질긴 것도 좋지만 뼈에 붙어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뼈에서 다 빠질 정도로 더 부드러운 게 좋은데 딱 적당한 정도. 물론 뭐 고기 넣는 양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시간 조절을 하시면 되겠는데, 부드럽고 딱 좋다. 간도 잘 맞고. 제가 하게 되면 그냥 간장만 붓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먹기 뭐 다양한 재료들, 뭐 심할 때는 막 한약재, 무도 들어갔구나. 자, 무도 한번 먹어봅시다. 그 오뎅에 들어가 있는 그 아주 오래 삶은 무, 그냥 입에서 스물스물하게 넘어가는 그런 무 맛이고요. 고기 좋아. 자, 숟가락 가져왔는데요. 요거 여기다가 남은 거에다가 밥 비벼 먹으면 맛있죠. 물론 기름기가 좀 많긴 하지만. 아, 좋아. 자, 그다음에 뼈 있는 부분도. 자, 요거 아, 여기 붙어 있는 왕고기가 참 맛있긴 한데. 좋다. 집에서 이렇게 해먹다 보면 참 나가서 돈 주고 먹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그런 게 좀 요리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먹으려나 생각이 들기도 해. 자꾸 야, 집에서 먹으면 이거 훨씬 싸게 먹는데. 자, 아무튼 뭐 집에서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서 드실 수 있는 요리니까요. 기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압력솥은 진짜 한번 쓰는 거 배우게 되면 이거저거 할 게 많더라고요.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 쓰지 등등. 자, 아무튼 뭐 앞으로 연말 되시게 되면, 연초 되면 신정도 맞게 되고 또 구정 저기 설날도 되게 되면 또 이런 거 많이 드실 텐데 한번 멋지게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우리 연서가 먼저 시식을 합니다. 어때? 맛있어. 맛있죠? 할머니가 연서 준다고 해놨는데 연서가 안 와서 할머니 아까 찾았는데 연서. 우리 손자 혼자 오나. 팔자 좋아. 크리스마스라고 그냥 누워가지고 또 침대에 누워서 먹는다고 뭐라 불라. 자, 뭐 너 너무 어때? 흘리면 닦으면 되지 뭐. 맛있게 드고 연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따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이쁘게 보세요. 아프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돼. 메리 크리스마스 해봐.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내가.